안녕하세요, 전 그리스예요. 오늘은 제가 원숭이가 우리 집에 왔던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동영상을 가져왔어요. 제 아빠가 찍은 동영상을 제가 그때 너무 흥분해서 동영상을 못 찍어서 우리 아빠가 동영상 찍은 거를 유튜브에서 찍었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이 원숭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원숭이가 막 문을 발차기 했어요. 발로 막 차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제가 땡겼어요. 못 들어오게. 그러다가 화나가지고 그냥 가버린대요. 아, 저쪽이 화장실이거든요. 저기 들어가려고 했다가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재밌을 텐데 그냥 나갔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말 당황했었어요. 원숭이가 갑자기 막 발로 오지 막 차고, 그래서 원숭이가 집에 들어오면 안 돼요. 집에 들어오게 하면 막 난장판이 되는 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원숭이가 근데 엄청 귀여웠어요, 그때.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절대 집에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하고, 이제 어떤 제 친구네도 원숭이가 왔었는데, 막 오지랑 포테이토 칩이랑 인도 음식 좀 가져갔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원숭이 너무 귀엽게 나와줬는데. 원숭이는 이빨을 보여주면 안 된대요. 이빨을 보여주면 싸우자는 줄 알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원숭이 귀엽게 생겼죠? 원숭이가 문 발차기 하는 것도 소리 들려 그래야지. 너무 귀엽게 생겼죠, 원숭이가. 이제 사진 한 장만 찍었어요. 원숭이 너무 엄청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막 문을 열려고 해요. 원숭이는 손이랑 그런 게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문을 열려고 있어요. 저 화장실 들어가려고. 화장실. 가버렸어요. 더 보고 싶은데 원숭이가 가버렸어요. 원숭이를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눈은 꼭 사람같이 생겼죠? 아, 뭔가 외계인같이 생겼어. 외계인같이 생겼어. 뭔가 외계인 같지 않아요, 뭔가가? 외계인 같아요. 코도 사람 같이 생겼고. 하여튼, 웁스. 이것까지 나왔네요. 화면을 아예 캡처해가지고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아주 사랑같이 완벽해. 아니, 완벽하지. 아주 사랑같이 생겼네요. 배경은 필요 없고. 아, 정말 눈이 사랑같이 생겼고, 귀도 혼자 예쁘게 생, 아니, 예쁜데, 사람 같진 않지만, 동, 아이, 해볼래요.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원숭이를 아주 자세히 볼수 있는 기회가. 에이. 좋은 맛집 딱 멈춰가지고, 원숭이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사진 캡처해가지고. 네, 화면 캡처. 아이고, 너무 귀엽잖아요. 원숭이가 문 발차기 하는 것도 설득을 그래야지. 원숭이에겐 이빨을 절대로 보여주지 마세요. 주세요. 동영상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원숭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하, 저까지 찍혔네요.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하지만 이걸로 전 가리고 있었어요. 저까지 찍혔어요. 그러면 이거 똑같이 찍혔네요. 짜잔! 삐! 하고 같이 찍으면, 여기 이렇게 뿌이! 하고 찍히겠네. 여기는. 어떻게 똑같은 표정을 하지? 비슷하나요? 이거는 뭘까요? 비슷하죠? 원숭이를 아주 자세하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원숭이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확대했네요. 하하. 아유. 제가 두 번째로 확대한 건 캡처한 건데, 원숭이가 눈에 감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아주 순간적으로. 하나만 더 보여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 너무 귀엽잖아요. 이렇게 떴다. 아이고 귀여워. 우리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아, 근데 너무 안 돼. 원숭이가 문 발차기 하는 것도 설득을 그래야지. 이제 여기에 이렇게. 그러면. 원숭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원숭이 꼬리가 없나? 원숭이 있는데? 어, 있다. 안 보여서. 원래 주말인데 제가 한번저 혼자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뭐 해가지고 못 찍었었어요. 그것도 찍었으면 좋은데. 네, 오늘은 제가 원숭이를 인도에서 본 경험을 알려드리고 원숭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어땠었나요? 그럼 다음,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번 더 재밌는 걸 읽어버리겠, 아니, 더 재밌는 걸 해보겠, 아니, 더 재밌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녕!